오늘 이사야서 38장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지난 9월 8일 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2년 2월 6일 날 25세 나이로 아버지 국왕 조지 6세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가지고 70년 넘게 국왕의 자리에서 영국과 연방을 다스린 영국 최장수 국왕이 됐습니다. 9월 6일까지 그 신임 리즈 트러스 총리를 임명을 하고 9월 7일 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9월 8일 날 온 가족 찰스 왕세를 비롯한 가족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한평생 복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6세를 살면서 단 하루 아프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으니까 천국에서 우리 예배 보는 것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일 전 세계가 애도하는 가운데 장례 예배가 열렸습니다. 영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예식에 따라서 장례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BBC 방송에서 한 5시간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죽음은 다가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죽음에 들어 죽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사야 38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같은 기록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열왕기하를 보면 죽음이 매우 임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 선자가 와서 당신이 곧 죽을 거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집안을 잘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맞이하는 것인데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주어진 삶을 살다가 때가 되어 부름을 받으면 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평생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해서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기도의 종으로 나라의 위기가 나올 때마다 기도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유다나라 역사에 남는 성군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루스도네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을 잘 섬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우상 숭배하던 걸 다 때려 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계속 외세의 침략이 있고 끊임없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먼저 종교개혁을 해서 나라를 바로잡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아수르가 대군사를 동원해서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그때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날 밤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야훼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명 전에 18만 5천 대군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총 동원령을 해서 30만 젊은이들 군대를 끌고 가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2700년 전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면 지금 인구 비례로 100만 200만도 넘는 그런 대군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다 몰살시켰습니다. 이같이 위대한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재벌도 천하 장사도 예고 없이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 모두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서 그 뒤에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여기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야에게 기도하여 이르되 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줘서 제가 하나님 영광에 좀 더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절망의 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중병에 걸려 죽어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4절로 6절입니다. 이에 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주상 다윗의 하나님 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밖에는 내가 믿고 의지할 뿐이 없나이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희생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무려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려움 당하든지 절대절망의 상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응답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천만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 용사가 있는 한 절대로 북한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핵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함이 다가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감사하게도 드리는데 이사야 38장 17절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은, 고난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더 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을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내 모든 죄를 회개할 때 내가 주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또 간절히 기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으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고 주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1절로 13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야곱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이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또 새로운 생명을 연장시켜주사오니 오늘 하루 살아간 동안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주님 믿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어둠이 걷혀나가고 우리에게 밝은 내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면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으로 다가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마음의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무너지면 온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를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려움 나와도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하고 계신 이 선수 선교사님 간증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27살 나이에 희귀성 대장암을 앓게 됐는데 이게 유전에 의한 다발성 용종, 장 전체 용종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 병이 이 26살 때 처음 발병되고 난 다음 췌장, 담낭, 신장, 부신에 전이돼서 3주 동안 용종들을 떼어내는데 매주 30개에서 40개 용종을 떼어냈답니다. 대장 전체를 다 절제했는데도 또 몇 개월에 재발해서 소장 일부를 또 절제내고 위, 가슴, 목에도 용종이 계속 발견돼서 계속 병원에 들어가서 용종을 제거하고 그 용종이 생기고 종양이 생겨나면 통증이 함께 와서 말을 들었으면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어느 날 밤에 옆에 누워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가 어린아이가 셋인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 세 아이를 좀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둬가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지금 자기가 생활 따르면 애 셋한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 것이고 자녀도 주님 것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주님께 제 자녀를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 매일매일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약속의 말씀 잡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아이를 맡깁니다. 내 건강도 주님께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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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너는 다 나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보았다. 당장 온몸이 나은 것은 아닌데 그 마음,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링거를 꽂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주신 기쁨과 평안함이 오니까 그전에는 온몸에 통증으로 고통으로 죽음의 공포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마음이 변하니까 이제는 그 병의 고통도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질병의 고통은 계속되고 나를 날마다 쇠약하게 하지만 내 영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와 같이 간증을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집회가 열려서 간절히 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선교사라고 쓴 글씨가 눈에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간증한다고 했지 제가 언제 선교사 된다고 한다고 했어요. 그때 다시 주님의 음성이 돌려옵니다. 10년 전에 너를 살려주면 너를 드리겠다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드려진 삶은 주인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교회 예배드리는데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님 와서 선교보고를 합니다. 선교보고를 하고 그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갔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 선교사로 오라고 하신 그 꿈이 그 비전이 바로 그 에콰도르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에콰도르 가보니까 에콰도르는 정말 마약이 성행하고 성범죄가 만연해서 치안도 안 좋은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보통 13살쯤 아이가 되면 여자아이들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참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너무나 본인 성교를 하는데 그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겨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는 이유로 눈 멀고 귀 먹은 저들을 정죄하느냐? 그 순간 그들 향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주님 저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셔 눈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 흉악한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고 한 사람 두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서 그들의 보물 들할 때 그들이 편하다 주님께 돌아오고 또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돌아오고 해서 선교사역이 날마다 확장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몸의 질병과 싸우면서도 보물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와 같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통해 저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뭐든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던 나의 높아진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모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은 여러분 새롭게 해서 영상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병과 싸우면서 가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건강한 모습을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주셨을 때 힘써 주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주님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주님이신 평안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전쟁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